Next, we have Yi Jian Sonsenim with the offering prayer. Good. 손 모으고 자,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오늘도 좋은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은 특히 저희 교회 생일입니다. 하나님, 시드니 이 스트라스필드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한마음 한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희가 많은 엄마 아빠와 저 친구들과 또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한 장소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작은 예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먹고 마시고 또 입는 모든 옷들, 정말 하나님 저희 잠잘 곳 모든 것을 저희에게 풍족하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간도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보다 나보다 항상 못한 사람,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생각하는 우리 어린이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의 정성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그런 헌금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read this all together after two? One, two. All men are like grass, and all their glory is like the flowers of the field. The grass withers and the flowers fall, but the word of the Lord stands forever. 1 Peter chapter 1, verse 24 to 25. All right, so all the words there, pretty easy, right? Let's go on to the slide where we have two words missing. Yeah. You want to try this again? So after two, one, two. All men are like grass, and all their glory is like the flowers of the field. Grass withers and the flowers fall, but the word of the Lord stands forever. 1 Peter chapter 1, verse 24 to 25. Who thinks we can take out more words? Oh, a lot of people think we could take out more words. All right, we'll go on to the next slide. What's gone? What's missing? Okay, what? Can you say that again? All right, that is correct. Then we'll try reading this all together. One, two. All men are like grass, and all their glory is like the flowers. 자, 우리 오늘 우리 친구들 생일 되면은 기분 어때요? 해피하고 막 전날 잠도 안 오고 무슨 선물을 받을까 막 두근거리고 콩닥콩닥 하잖아. 오늘은 교회 생일이에요. 우리 시안장 교회 생일이에요. 자, 전사님은 다시 안녕하세요 할 테니까 우리 생일을 맞은 기쁨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자. 안녕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예. 자, 우리 계속해서 전도사님이랑 성경에 나오는 편지들에 대해서 우리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도 전도사님이 수수께끼를 준비했어요. 지난주처럼 수수께끼를 준비했는데 이제 그림이랑 이제 내용을 보면서 어느 누구인지 개수해 보는 거야. 알았죠?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나는 누구일까요? 짠,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유대인이에요. 코리안 아니야. 응? 유대인이야, 주이시야. 나는 유대인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일 수가 있어. 그치, 유대인이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도 우리 많이 알잖아. 내 이름의 미닝이 너무 좋아. 이름의 미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 있어. 내 이름에. 우리 친구들 이름에 다 뜻이 있죠. 미닝이 있죠. 전도사님도 이름이 소피아라는 이름도 wisdom, 지혜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에 이런 뜻이 있대요. 아, 유대인이고 이런 이름의 뜻이 있어. 자, 봐. 그리고 또 이 사람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야. 근데 내가 나만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하고 우리 형하고 같이 추주해 주셨어. 선택해 주셔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우리 아빠 이름은 세베대고 엄마 이름은 살로메야. 이거 많이 듣던데? 벌써 아는 사람 있어요? 주하나 누군지 알 것 같아? 누구?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맞았어요. 맞았는데 우리 조금만 더 보도록 하자. 나는 금수저예요. 얘들아, 진짜야. 여기 있는 사람 금수저야.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콜링할 때 다른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네트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라 그랬는데 나하고 우리 형 부를 때는 뭘 버렸는지 알아? 깜짝 놀라지 마. 나하고 형 부를 때 우리는 보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너희 배가 얼마 있는지 얼마인 줄 알아? 너희 중에 배 있는 사람 있어 집에? 나 아는데 누구 있는데 집에 배? 우리 집에 이 사람 내 집에 엄청 큰 배가 있어. 근데 난 예수님을 따라갈 때 다른 제자들은 그냥 금을 이렇게 버리고 갔지만 나는 우리 집에 있는 그 큰 배도 버려두고 갔어. 우리 집 잘 사는 집이었어. 금수저 집이야. 자, 이 사람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깜짝 놀라지 마. 나는 닉네임도 있어. 나의 이 닉네임은 예수님이 붙여준 거야. 예수님이 내 별명을 지어줬다니까. 내 별명이 너희 나만 깜짝 놀라지 마. 내 별명이 바로 이 뭐야? 토르야. 와, 진짜
성경에 나온다니까. 내 별명이 토르라고 예수님이 붙여줬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보아너게라고 그랬거든. 보아너게가 뜻이 뭐냐면 썬더, 썬더의 아들이야. 썬더가 뭐야? 토르야. 토르의 천둥의 신 토르 알지? 어, 내 별명은 이 정도야. 와, 그리고 또 나는 나 한 성질해. 나 한 성격해. 그래가지고 글쎄 어느 마을을 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웰컴하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성질이 빡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 마을 사람들 모두 다 혼내주십시다.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을 몽땅 다 태워버립시다. 내가 이렇게 성질도 부렸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마라 해가지고 안 했는데 나 이렇게 한 성질 했어. 내가 만약에 지금 태어나서 운전 좀 했으면 길에 있는 사람들 아마 다 쓰러졌을 거야, 나 때문에. 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야. 나는 성질만 있었던 게 아니야. 나는 욕심도 있고 야망도 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나하고 우리 형하고 아주 파워풀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왕 옆에 있는 최고로 높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다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야. 나는 아주 아주 스페셜한 사람이었어. 잘 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120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근데 그 중에서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어. 그리고 그 중에서 12명의 사도들이 있었어. 근데 그 12명의 사도들을 모두 다 다닌 게 아니라 어떤 곳에는 예수님이 딱 3명만 데리고 다녀. 아주 딱 3명만. 스페셜 트리오 중에 하나가 바로 나였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살릴 때도 옆에 있었고 예수님이 산에서 모습이 변해서 모세하고 엘리야 선지자하고 같이 있을 때도 나는 그 내 눈으로 직접 봤다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딱 세 명만 데리고 가실 때 그 중에 나 있었어. 난 이렇게 아주 아주 스페셜한 트리오였어. 트리오 중에 한 명이었어. 자, 그리고 나는 시간이 흐르자 조금 내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어.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가 되었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막 무서워서 막 도망갈 때 나는 너무 무서웠지만 꾹 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옆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봤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예수님의 엄마이신 마리아를 나한테 맡긴다고 말씀하셨어. 나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의 엄마인 마리아를 우리 엄마처럼 내가 정말 정말 잘 모셨어. 나 이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봤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봤어. 그리고 성령님 오셨을 때 오순절날 나 진짜 성령 받았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파워풀하게 되는지 몰라. 나는 베드로하고 같이 길을 갔다가 거기에 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걷지 못하는 자를 베드로하고 함께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했던 사람이야. 나 엄청 대단한 사람이야. 자, 이런 사람이야. 자, 그리고 나는 신약성경 중에서 5권의 책을 썼어. 나는 누구일까요? 누구? 존. 맞아요. 요한이에요. 지금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나는 누구일까요? 주인공은 요한이에요. 요한은 성경에서 5권의 북을 썼어요. 혹시 요한이 쓴 북이 뭐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는 친구 있어요? 자, 제일 처음에 뭘 썼냐 하면 띵띵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리고 혹시 친구들 이번 주에 숙제가 뭐였어요? 뭐 읽어오는 거였죠? 퍼스트 존, 세컨드 존, 서드 존. 요한 1, 2, 3서를 읽어오는 건데 혹시 읽어온 친구 있어요? 우리 손 잠깐만 들고 있어요. 들면서 전도사님 이야기 들으세요. 부장님 체크해 주실 동안. 자, 이렇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도 썼어요. 요한이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 2, 3서도 썼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책을 썼을까요? 성경의 제일 끝에 있는 책. 요한 계시록. 자, 계시록. 이렇게 5권의 책을 쓴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은 이 요한 사도님이 쓴 요한 1, 2, 3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서신서, 성경에 있는 편지들이 21권이 있는데, 21이 있는데
두 파트로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바울이 쓴 것과 바울이 쓰지 않은 것. 바울이 쓰지 않은 것을 일반 서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요한이 쓴 서신은 일반 서신일까요? 바울 서신일까요? 어? 바울이 쓰지 않았으니까? 그치, 일반 서신이죠. 자, 일반 서신 이렇게 8권 있어요. 그 중에서 존이 쓴 것이, 요한이 쓴 것이 이렇게 3권이 있어요. 자, 봐. 요한 1, 2, 3, 4, 요한이 썼어. 요한이 썼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썼을 거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게스를 해요. 근데 자, 봐. 요한이 이렇게 보통 책에 보면은 나 바울은 땡땡에게 편지를 쓰노니, 나 누구는, 나 제임스는 편지를 쓰는, 이렇게 누구누구가 편지를 쓴다고 되어 있어. 근데 요한 1서에 보면은 사실 나 요한이 편지 쓴다는 요한이라는 말이 없어.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요한 1서를 보고 요한이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알을까? 어떻게 알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냐면 요한 복음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썼는지 이름은 없지만 이거는 분명히 요한이 쓴 거야 하고 알 수밖에 없었어. 자, 그거를 비교를 하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요한이 쓴 거가 요한 복음이 있고 요한 1, 2, 3서가 있어요. 근데 요한 1서에 보니까 많이 보던 단어가 나와요. The beginning. 이 뭐야? 시작에 대한 책이야. 태초에. 근데 성경에 in the beginning이라는 단어가 있는 책이 또 하나 있어. 요한복음, 요한일서 말고 또 하나 있어.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와, 맞아요. 제네시스, 맞아요. 창세기. 이렇게 in the beginning 해서 태초에 제일 처음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말하고 있는 책이 성경에 세 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이 말이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있고요. 요한일서에도 있어요. 이건 뭐야?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면, 예수님은 정확히 비기닝 때부터, 인더 비기닝 때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 말씀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창조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바로 요한일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이거를 보고 맞아. 요한복음에도 나왔는데 요한일서에도 이게 나오네. 이거는 분명히 요한이 쓴 거야 하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또 있어. 너의 기쁨. 우리 어린이부의 조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 눈이 커졌어요. 이렇게 요한복음에 있는 단어랑 요한일서에 있는 단어랑 비슷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뭐냐면 the light, the truth, 진리 안에 행하고 빛 가운데 행하라는 말이 요한복음에도 있고 요한일서에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이거 이 단어, 이런 단어 쓰는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 중에서 요한인데 요한복음하고 진짜 비슷한데 이거는 요한이 썼구나 하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또 있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한테 줄 거야. 내가 너희한테 말한 거 예전에 말했었지. 막 이러면서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 아들 안에. 그 아들이 누굴까? 더 선이 누굴까? 나요? 그러면 안 돼. 얘들아, 큰일 난다. 더 선, 어 선이 아니고 더야. 더, 그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야. 그 아들의 안에 있으면 영생함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하고 똑같아요. 자, 봐. 이렇게 요한 1, 2, 3서는 theme이 뭐야? fellowship,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해라. love, 사랑해라. 그리고 true, 진리 안에 행하라. 자, 이거야. 쉽지. 자, 봐. 근데 잘 생각해봐. 아까 전도사님이 수수께끼 낸 거 그 요한하고 잘 생각해봐. 요한은 금수 집안에서 태어났어. 부잣집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막 한성질도 하고 막 야망도 있었어. 막 꿈도 크고 막 욕심도 있었어. 근데 얼마나 그게 막 성질이 막 이랬으면 예수님이 토르라는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한성격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입은 자로 됐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막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고 막 이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시간이 많이 지났어. 50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자기랑 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다 죽기 시작한 거야. 순교당하고 처형당하고 다 죽고 자기만 남았어. 실제로 요한이 제일 오랫동안 살았거든. 제자 중에서 자기만 남았어. 자기만 남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교회에 이단이들, 너희들 지금도 이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교회에 이단들이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에도 있었어. 이 당시에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조금 어렵지. 다 몰라도 돼. 근데 어떤 이단이냐면 이 이단은 우리의 사람의 몸을 영하고, 그러니까 스피릿하고 우리의 그 육체하고 있다. 그거는 알겠어. 그거는 맞아. 영하고 육체하고 있는데 이거를 딱 이렇게 디바이드를 해. 그래가지고 영, 스피릿한 것은 오케이, 좋은 거고 우리의 육, 우리의 프레시 몸에 대한 것은 나쁜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막 몸으로 나쁜 짓도 막 많이 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내 안에 있는 영은 깨끗하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육은 어차피 나쁜 거니까 나쁜 짓 해도 돼, 이렇게 말해.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야.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육체가 없었어. 예수님은 스피릿만 있었어. 육체가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눈에는 육체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건 다 가짜였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잘 봐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 예수님을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만졌어요.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예수님을 터치해서 자기는 분명히 봤는데 이 영지주의 사람들이 예수는 가짜야, 예수는 스피릿만 있고 영은 없었어, 이렇게 말하니까 요한이 답답해. 그거 아니라니까.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다니까. 그치 베드로 하려고 했는데 베드로 이미 죽고 없어. 그치 야고보 하려니까 야고보 죽고 없어. 자기밖에 안 남았어. 답답해. 안 되겠어. 내가 편지를 써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리얼했다는 것을 내가 말해야 되겠어 하고 요한이 편지를 쓴 거야. 자, 그래서 뭐라 그래? 예수님은 너희들이 한국말 어려울까 봐 영어로 다 바꿔왔어. 뭐라 그래? 예수님은 진짜야. 리얼이야. 내가 보고 만지고 다 그렇게 했어 하고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아이고, 그거 하기 전에 전도사님이 너희들한테 짧은 스토리 하나를 얘기해 줄 거예요. 자, 우리 친구 중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사랑해. 진짜?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오케이. 자, 손 내려봐. 손 내려봐. 하나님을 정말 정말 사랑하는 컴피티션 대회가 열렸어. 누구누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대회가 열렸어. 자, 우리 여기 만약에 이제 시드니 한인 장로교회 30주년 기념 누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지 대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1등 할 자신 있는 사람. 나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요. 1등. 막 손든 친구 있어요?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이 나 하나님 진짜 사랑해 하고 손든 것처럼 여기 이 세 명의 친구들도 나 하나님 진짜 사랑해 하고 손을 들었거든. 자, 어느 친구가 1등인지 너희들이 한번 개수해봐. 여러분. 아이고. 자, 제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 친구 생일이라고 교회 안 온 적 있어요? 없어요? 눈빛 흔들린 거 다 봤어요. 저는 한 번도 친구 생일이어도 교회 안 빠지고 다 나왔어요. 그리고 예배도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지 몰라요. 헌금도 정말 엄마가 주는 용돈 아껴가지고 나 헌금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자, 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 같죠? 저 이 정도예요. 아유, 제가 오늘 기도하려고 이렇게 앉아보니까 나는 글쎄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좀 잘못했어야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텐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나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1번 여기 성도 1번 친구가 하나님 이제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친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저 누군지 알죠? 저 순이에요, 순이. 자, 내가 그동안 얼마나 교회에 와서 전도사님 도와서 설교 도와줬던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저 순이 정말 여러분 앞에 약속드릴 수 있어요. 나 순이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이 아줌마보다도 옆에 있는 이 철수보다도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긴 해요. 뭐냐 하면은 저는 사실 저기 앉아있는 쟤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쟤는 글쎄 아까 보니까 예배 시간에 글쎄 졸고 있어요. 나는 한 번도 잔 적도 없고 존 적도 없고 아우 저는 그래요. 아우 근데 저는 교회에서 저렇게 막 졸고 막 전도사님 예배 시간에 막 딴짓하고 아우 막 난 저런 애 너무 싫어. 나는 쟤가 참 싫어.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정말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자 봐. 자 여기 이분은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자기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말할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자 여기 있는 친구는 하나님 정말 정말 사랑하는데 좀 마음에 안 들고 미운 친구가 한 명 있다고 그랬어. 자 그러면 자, 이 세 번째 친구를 한번 만나보도록 합시다. 안녕 나는 철수야. 아이고 얘들아 나 알지? 나도 그동안 교회 열심히 나왔던 거 너희 알잖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인이 맞는 것 같아. 나는 좀 죄를 많이 지었어.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나쁜 말도 조금 했고 예배도 좀 빠진 적 있고 나 좀 나쁜 짓을 한 것 같아. 하지만 얘들아 나는 친구를 미워하지는 않아. 다 너무너무 좋아해. 나는 부족한 게 많지만 나는 너희들 전부 다 사랑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너희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자 여기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세 명의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잘 봐. 이 친구는 막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 헌금도 많이 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용서할 게 없는 친구야. 자 여기 있는 친구는 하나님 진짜 많이 사랑하는데 조금 약간 마음에 안 들고 미워하는 친구가 있어. 여기 친구는 하나님을 잘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본인이 말했어. 근데 친구들을 다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 같대. 자, 1, 2, 3번 중에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1번, 2번, 3번. 우리 친구들 막 눈동자 흔들리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요한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얘기해 줄 건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친구가 1등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한테 잘못을 어떻게 하래? 인정하고 잘못을 고백하래.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죄가 없어요 하고 말하는 친구는 다 거짓말하는 거래. 아줌마, 저 아줌마 땡인 것 같아.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과 함께 펠로우십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자, 봐. 예수님하고 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펠로우십을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야. 어둠이 아니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야. 얘들아 전도사님이 예전에 여기 호주에 왔을 때 어떤 이제 그룹에서 진짜 리얼 경찰 그러니까 폴리스 언니가 와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 들은 적 있거든. 그래가지고 봤는데 너희도 혹시 밤에 길을 가다가 우러스나 아니면 이렇게 스토어 같은데 불을 환하게 해놓은 거 본 적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 아니 아무도 없고 커스터머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왜 저렇게 불을 환하게 켜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봐. 깜깜할 때하고 빛이 환할 때하고 만약에 도둑이 왔다면 도둑이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아? 우리 생각에는 환하니까 어디에 물건이 뭐 있는지 알아가지고 잘 훔쳐가기 좋을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사람들이 마음적으로 환하면은 도둑질을 못한대. 누가 나를 볼 것 같으면 누가 나를 볼 것 같아 그럼 도둑질을 못한대. 그냥 껌껌해야지. 껌껌해도 막 이렇게 물건들을 훔치고 이렇게 한대. 그래서 사람들이 도둑이 안 오게 하려면 일부러 전기세가 많이 나가도 불을 환하게 켜놓는 거래. 성경에도 요한도 뭐라 그랬냐면 얘들아 너희가 빛 안에 있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은 나쁜 짓을 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빛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 바로 빛이야. 그러니까 그 빛 안에 행해야 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 사랑해. 나는 하나님 사랑해 하면서 나는 저 친구 미워. 나는 쟤 너무 싫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래. 우리 눈에 보이는 내 친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대요. 자, 우리 친구들 손을 한번 가슴 한번 얹어봐. 너희들 마음에. 너희 친구 다 사랑해요? 와, 대답한 친구 있어요. 고마워요. 나는 친구 미워요. 나는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나 제가 싫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빛 안에 사는 게 아니야. 라이트 안에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우리 친구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정말 여기 나온 친구처럼 막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교회도 안 빠지고 나와. 그리고 엔드 친구도 사랑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안에 친구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제 안에 어둠이 있어요 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빛 안에 행하는 거고 이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도사님 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진짜? 한번 손 들어. 저는 미워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아우 막 친구 이렇게 막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 있어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저한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고 우리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해요.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요한 아저씨 이야기 들었죠? 요한 아저씨는 별명이 토르일 정도로 한 성격했지만 예수님 안에서 사랑이 많은 사도로 변했어요. 자, 우리 손 모으고 우리 전도사님 기도할게. 우리 친구들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요한 1, 2, 3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친구들도 사랑하고 그리고 빛과 진리 안에서 행동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빛 안에 있는 자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고백하는 자라고 배웠습니다. 제 안에는 아직 사랑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했던 그런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안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많이 생기게 해주셔서 친구들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 시드니 한인 장로교회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교회 생일 30살 우리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이 영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영상을 우리 정선미 선생님 남편 김성근 지사님이 영상을 너무너무 멋있게 만들어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볼게요.
어우 추워.